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7020. 7020. 연합의 의지가 없다. 굉장히 중요한 연합의 의지죠. 연합의 의지 좋아합니다. 아, 악마 스크롤 했네. 전체시. 원래 반지가 있지 않을까? 없는 것 같은데? 아, 없는 것 같다? 맞아. 그렇지. 하나가 아쉽겠구만. 추업은 돌리는 중이고. 아, 20성. 16성. 아이, 마마 데미지. 여보세요? 아, 네네,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아, 저 이거 게임을 한지 많이 오래되진 않아서 이걸 어떻게 지금 바꿔야 될지 몰라가지고요. 아, 네네, 자본 없이 무한입니까? 아, 무한 정도는 아니고요. 네네. 그냥 필요한 것만 조금씩 하면서 직접 다 보고 있거든요. 일단은 놀장 펜던트요. 어떤 걸로 볼까야 돼요? 피어리스, 라이징 선, 벤, 라이징 선. 아, 네네. 이런 것들이죠. 그걸 보고. 얼짱, 보드는 아예 얼짱은 또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? 네. 얼짱이요. 얼짱은 저거 추억 좀 좋아서 가져온 거긴 하거든요. 아, 놀 12성 안 쓰나요? 그거 구하기가 힘들어가 이거 이게 그리고 가위시 있어가지고요. 네. 네, 그래서 놀장 작업하고. 아, 그래도 놀 12성을 좀 쓰긴 써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그럼 이걸 아예 없애고 놀 12성으로 바꾸는 걸로요?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파플만 마무리해야 되고요, 그죠? 네, 괜찮은 중이고. 아, 보조 무기도 쌍레로 바꾸긴 해야겠지요? 네, 전 매물이 너무 없어가지고. 그 다음에 반지. 반지요? 선택해야죠, 네. 반지. 1번 스칼렐링. 아, 네네. 그런 정도? 스칼렐링이라든지. 나머지 한 짝을 스칼렐링을 했다는 가정하에. 아, 지금 저 그 고피아를 만들고 있긴 했었거든요. 고귀한 EPI 반지요? 에. 그건 좀. 뭐 놀장템 살라고요? 실블링 같이? 실블링은 안 하고요? 어, 누가 그거 하라 그래서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. 뭐, 교환, 교불,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까? 근데 가능하면은 이제 팔 수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서요. 그러면은 선택지 정해져 있죠.
1번 스칼렛인 거죠. 아, 스칼렛인 거죠. 그, 네. 그리고 하나는 마이링일 거고. 그 다음에. 네. 자본은 사. 마이링은 저거를 돌려서 쓰려고 하거든요. 우선 20 이상이 돼버려가지고. 아, 저라면은 그냥 팔고 사는 네. 게 낫죠. 근데 저게 아웨기라 안 팔리지 않을까요? 22성인데? 아니요, 아니요. 팔리긴 팔려요. 가격이 문제죠. 이거 잘 보십시오. 팔리는데 기준점을 제가 정해드리자면은 네. 자, 이게 시가가 100억입니다. 그죠? 네. 예시를 드는 겁니다. 100억이라고 치면은 네. 80억이 올라오면 팔리지 않겠습니까? 아, 그쵸. 가격이 문제라는 얘기죠. 근데 이거 큐브 돌리는 게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닌가요? 근데 이거 옵션이 나와야 말이지요. 아, 30% 이상이요? 여기서 딱 돌렸는데 다른 거 30% 나오고 33% 나오면은 그쵸. 그죠? 어, 뭐 한번 도전해볼 만은 하죠?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. 네네. 어, 다른 거 30% 나올 때까지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. 반지들은 22성 매물 많이 나오나요? 놀10이나? 놀12는 없어요. 마이스터링하고 아, 스칼렛링하고 이제 나머지 네. 구미호링이나 이런 이모탈링 세트 이런 게 있는데 네. 실질적으로 구미호링 같은 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거 같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거 뭐죠? 법사 마이스터링? 이모탈링 뭐죠? 법사 이모탈링? 아, 저 잘 몰라가지고 아, 파랑 빨간색 파랑 색깔 있는데 나도 아, 이름... 두 개 끼는 세트 효과 나는 뭐 그거요? 아, 네네. 네, 이름은 제가 잘 모르는데 뭔지는 봤어요. 그게 좀 일반적이긴 하죠, 교환 가능해서는. 현실적으로. 아, 어. 네네. 아, 저는 얼마 그... 전에 듣기로 지금 저거 보라 색깔 되어 있는 반지 있죠. 벤저스링 빼고 구피아 끼라 그래서 지금 그 구피아 만들고 있었거든요. 아, 구피아를 굳이 써야 되나요? 왜 쓰는 거죠, 구피아를? 저거보다 구피아가 좋다 그래서. 그렇게 그냥 들어가지고 만들고 있었거든요. 교불이니까요. 보정 옷셋을 만드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 없을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네. 고피아가 더 좋아요. 어, 결론은 그런데 아니 고피아가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 뭐죠? 그 제가 말한 거 세트 효과를 끼잖아요. 네. 단점이 있어요. 단점이. 에디셔널이 네. 안 떠요. 옵션이. 자, 다른 거 보면 7, 5, 4 이렇게 되잖아요, 그죠? 예. 그거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아래 나와요. 아, 원래 옵이 한 단계 밑으로 나와요? 네네. 아, 그렇구나.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. 어떻게 해요? 인트 플러스 2 같은 거 있잖아요. 아. 그런 건 나옵니다.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. 쉽진 않죠. 그거 쉽지 있으면 않죠. 이제 커버가 가능하긴 한데. 실제로 아... 쉽지 않죠. 플러스 2. 혹시 장갑도 플러스... 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? 아, 네, 그럼요, 그럼요. 네. 인벤에 지금 장갑이 하나 더 있거든요? 네. 네, 터져, 계속 터져가지고. 아, 크리처리 가서 바꾸는 게 난지, 아... 어떻게 해야 할지. 근데 결국에, 저라면은. 네.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, 그래요? 어... 이거 그냥 이대로 넘겨버리고. 근데... 그 이렇게 템 맞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AD하고 잠재를 다 돌려야 되니까요. 근데 제가 그냥 뭐 의미는 없긴 한데 지금 직작으로 다 맞추는 네네. 걸 하고 있어서 만들어보고 있긴 하거든요. AD가 걸리겠죠 결국에? 쌍레까지 네. 올리실 거면은? 그러면 우선 반지류 바꾸는 거 우선 1순위로 해야겠네요. 아, 펜던트가 먼저죠. 아, 펜던트 먼저요? 아, 네. 근데 펜던트는 메커 별론가요? 네. 왜? 아, 잘 메커... 보십시오. 바꾸라는 이유가 이거 네. 보면은 마력이 5잖아요. 네네. 놀 12성 하면은 마력 몇입니까? 9... 100 몇이지 않나? 96인가? 그건 잘 모르는데 저 이거 확실한 건 아닌데 저희가 또 이것도 주변에서 듣기로 네네. 메커 추억 괜찮은 거를 찾으면 메커 15성에서 쓰는 것도 그거보다 좋다 그래가지고 그건 추업이 없어가지고 그게 낫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라썸보다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건 놀12 메커네이터 아닌가요? 아니 아니요 그냥 15성 달아도 추업 한 70 인트지 한 7, 80 정도에 울스 한 6, 7 정도 붙은 거 찾으면 그게 더 세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. 아닌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렇게 들어가지고
요즘에 찾아보고 있거든요. 근데 그거 그냥 쭉 좋은 거 찾고 있는 중이어서. 아, 아닐 것 같은데요. 그래도 놀 시비가 좋을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요? 아니, 추후 100 하면 100이라고 칩시다. 이 150이라고 쳐도. 아, 그래도 놀장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렇지. 그리고 어차피 뭐 다시 팔면 되니까요. 교불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. 그죠?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아, 네. 아, 네네. 네네. 잠깐 눌렀습니다. 아, 20성도 좀, 아, 이게 추업이 좋아서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? 이것도. 얼장도, 그죠? 네, 이거 그냥 환불 돌려버리긴 한 건데. 저라면은? 저라면은. 아, 이게 놀시비성이랑 차이 얼마나 나나요? 저 놀장 옵션을 잘 몰라요, 사실. 아, 이게 아마 78인가? 마력이 78에 스탯이 아마 100몇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. 놀장 12를 달면요? 예예. 얼굴 장치. 아마 그럴걸요? 120. 근데 잠재가 있으니까 너. 팔린 걸 한번 볼까요? 아, 정확히 없긴 하네요. 저도 이거 있는데. 마력 35. 마력 25. 스탯 30. 아, 그래도 놀장이 좋긴 좋을 것 같아요, 그죠? 그래요? 좀 갈아타긴 해야겠네요. 계속 진전하실 거면은 그래도 놀장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렇게 좀 생각이 놀장 돼요. 매물이 좀 없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요즘에. 아, 맞아요. 요새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이 구하는 것 같긴 한데 사는 걸 잘 못 본 것 같네요. 아, 그렇죠. 뭐 실질적으로 남이 되어 있는 걸 사는, 기다렸다 사는 수밖에 없겠죠? 네, 그럼 매물 나오는 거 기다려야겠네요, 그건. 아마 제 예상으로 하자면 이런 템들을 또 따로 팔지도 않을 거니까 다 파는 사람이 한 명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. 지금 하나 나오긴 했는데 통판매 아니면 안 판다 그래갖고 전장비 통판매 한다 그래가지고 못 사고 있거든요. 아, 깔끔한 게 나오긴 나왔나요? 에, 얼장이랑 저기 눈장이랑 저기 반지까지, 반지랑 펜던트까지 다 나왔는데. 아, 네네. 나머지 부위까지 다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. 아, 사고 자기가 끼고 있는 건 팔 생각 없습니까? 아, 조금은 있는데. 아, 그걸 다 사서 팔기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. 아, 하나씩 다 털기. 전 부위가 아예 다 있더라고요. 아, 방어구까지요? 네, 무기 방어구에 다 있어요. 아, 싹 다 사야 된답니까? 네. 쪼개서는 절대 안 판다 그래가지고. 아, 그렇군요. 아, 이게 또 이런 게 좀 문제긴 하네요, 그죠? 네, 그래서 좀 자기가 또 템이 있으니까는. 아, 그렇죠. 있긴 한데 이걸 또 애매하긴 하네. 눈장식은 뭐예요? 에? 눈장식은 뭐예요?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? 네네. 그분 거는 거의 다 놀장으로 돼 있어요, 장신구는. 아, 눈장식 뭔데요? 아, 눈장식은 없고요. 아, 얼장이랑 뭐 저기 반지도 아까 얘기하신 거 그것도 다 놀장 돼 있는 거고. 아, 두 개의 세트랑 예, 마이링이랑 뭐 다 있더라고요. 아, 손볼 거 없는 아주 깔끔한 템입니까? 에디까지? 네, 추업도 괜찮고 에디도 괜찮고 다 네네 쌍네. 아, 그러면 또 한번 고민해볼만 하겠군요. 근데 네, 근데 이제 무기도 그렇고 좀 다 살려면은 한 2000장 좀 넘어서. 아, 그걸 샀다가 또 팔고 뭐 하기가 조금 귀찮지 않을 것 같아서. 예. 선택의 여지가 혹시... 고민이군요. 아. 알겠습니다. 폐짝은 안 하십니까? 해야 되는데 저게 비싸가지고 너무 프랑마가 요즘 너무 비싼 것 같아요. 그냥 지금 시세 사야 되나? 얘기 들어보면은 많이 오른 거라고 자꾸도 그래갖고. 어, 엄청 많이 올랐죠. 원래 1억 5천? 그 정도 됐었을걸요? 네, 저 근데 이거 처음에는 자석팩 하나만 끼려고 저걸 그냥 작해 놓고서 보스 갈 때 딴 거 끼려고 했다가 하다 보니까 세 개가 다 돼버려갖고 지금 두 개는 작도 못하고 있거든요. 저도 부패콩을 사고 싶은데. 네.
15억, 20억씩 하니까요. 너무 그래서 지금 저기 파풀도 네네. 저기 포항마작을 해야 되고 다 하는데. 아, 포항마작 하시려고요? 아, 지금 한 장만 늙은 해놓은 거거든요. 목적해놓고 리턴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. 아, 그렇죠. 장교불이 아니면 네, 솔직히 힘들다고. 아, 장교불이었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낀 거예요. 이거 그냥 포항마작 나중에 하려고 한 장만 해놓고. 아, 푸항마를 하시려고? 아, 에, 한 장만 늙은 바르고 나머지 푸항마작 하려고.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. 아,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. 저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욕심까지는 없어가지고. 저는 에. 22성짜리라든지 그런 걸 구하게 되면은 저는 그냥 궁원이나 한번 던져볼까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궁원을 하면은 리턴작을 해야 되지 않나요? 아니, 그냥 던져서 쓰는 거죠. 아, 그냥 던져서 아, 욕심 쓰는 욕심 안 걸로요? 내고 아. 그냥 던져봐서 그냥 네. 쓸만하네 하면서 그냥 쓰려고. 어, 근데 그게 안 붙으면 리턴 안 하고 만약에 안 붙고 좀 이상하게 되면 또 그것도 마음없잖아요. 그래서 아, 차라리 푸항마작을 생각하는 거긴 해서. 아, 이게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의 만족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자기가 이제 쌍레곡 써야 되겠다, 에딧 해줄까지 뭐 이런 욕심이냐, 그냥 난 두 줄로도 만족하겠어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. 근데 여기서 지금 스펙업을 더 하고 쌍레로 가면 네.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? 뭐 보스를 간다던가 이런 거 있어서. 예를 들자면은 처음에는 한 줄이었어, 그죠? 네. 템이라는 게 처음엔 한 줄인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커지겠죠. 처음에는 미미하나 저는... 쌓이고 쌓이다 보면 커지죠. 큐브는 좀 대충 멈출까 고민 중이긴 한데 에픽들도 좀 있는데 네네. 이거를 과연 스펙업을 더 하면 보스 가는 거에 대한 차이가 좀 많이 나나 싶어가지고 그것도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. 다 빌려야 되는지. 아, 솔직히 저라면은 네. 위점 30% 안 떠져 있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잖아요. 네. 저라면은 차라리 그냥 나오는 걸 살 것 같아요. 그냥 기다렸다가 내가 하지 말고 큐브를 좀 돌려본 느낌으로써 에디 레전 보내는 것도 문제인데 세 줄 띄우는 것도 빡세더라고요. 오히려 그냥 큐브 돌리는 네. 재미로 좀 게임을 하고 있긴 해서 아 저는 그냥 오히려 비싼 돈 주고 사는 게 낫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윗장 큐브는 그래도 좀 할만한 것 같거든요. 가격대가 그래도 네. 에디 큐브보다 싸니까는 네, 에디는 아, 좀 확률도 낮으니까요. 뭔가 부담감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. 사실 무서워서 못 건드는 것도 있긴 한데. 근데 레전 안 간 것들은 혹시 돌리다 레전 가면 또 이득이긴 하니까 그 생각은 좀 갖고 있긴 하거든요. 레전 가도 문제니까요. 옵션 띄우는 게 힘드니까요. 아, 그렇게는 오히려 좀... 에이픽 세 줄보다 레전 두 줄이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욕심의 차이겠죠. 네, 지금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지금 이제 제가 24퍼 템이 되게 많아요. 어렸을 때 두 줄인 게 많아서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제 그 윗점을 먼저 올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에디 두 줄 에픽 같은 거를 먼저 돌리는 게 나은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효율에 있어서 만약에 작을 한다고 치면. 네네. 그리고 마력이 좀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마력 거를 먼저 돌려야 되니까 순서를 좀 어떻게 건드려 손을 대야 되는지도 좀 궁금했어요. 둘 다 쌍레를 가정하여 조건을 따지면은 그죠? 네. 에디가 최대치가 754죠 현실적으로. 그죠? 그쵸. 네. 그럼 몇 퍼예요? 15퍼죠. 네. 그리고 위에가 16퍼. 그쵸. 네. 30퍼라고 치면은 이렇게 네. 서로의 균형을 먼저 맞춰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이게 무슨 아, 말이냐. 윗점 먼저요? 자, 윗점이 21%예요 그죠? 네. 그럼 아래점이 75야. 네. 그럼 둘 다 두 줄이잖아요. 아, 그렇게 비율을 맞춰가는 형식으로. 일단은 21%짜리를 24%로 만든다고 치고. 네. 이해하셨나요? 무슨 느낌인지? 네. 하나씩 점차 증전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? 네. 비율을 혹시 맞춰가지고. 그 마력이라고 써있는 거랑 레벨 네. 기준당 인트 플러스 이거는 몇 퍼 정도로 보고 계산해야 돼요? 마력 같은 경우는요, 예. 법사는 아마 마력 10이 한 3%, 2, 3%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. 스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?
아, 요새는 인트 플러스 2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예전에는 그냥 7이 더 좋았거든요. 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레벨이 270까지 네. 바뀌면서 그게 더 좋다고 들은 것 같아요. 아, 7퍼보다요? 네네. 아, 그럼 그 우선은 최상위 업은 인트 플러스 2네요, 그러면? 어, 아, 그렇죠, 그렇죠. 요새 레벨을 계속 아... 올리실 거잖아요, 그죠? 예, 네, 우선 만회까지 찍으려고요. 들어보니까 한 8%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, 플러스 2가. 아, 그럼 아, 그게 저... 우선은 나쁜 아, 네. 건 아니네? 아, 예. 네. 정확한 건 아닌지 한번 알아보십시오. 네네. 아, 특기는도 그렇게 들어가지고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? 우선은 해보면서 또 질문하러 오겠습니다. 아, 하드윌 언제 가시나요? 하드윌 지금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. 아, 포스만 되면은 아주 여유롭게 들어가시겠군요, 그죠? 아, 그래요? 아, 1140이잖아요, 하드윌. 지금 데미지도 꽤 나오지 않나요? 잘 모르겠어요. 저 사실 네. 이거 말고 키워본 것도 없고 다른 인증을 본 적도 없고 해가지고요. 아... 메이플 자체가 처음이라 뭐 얼만큼이 잘 들어가고 이런 느낌을 잘 몰라서 아, 1140이 되면 네. 1.5배 되잖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아, 또 없습니까? 네. 아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